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너무나 좋죠? 그렇게 덥지도 춥지도 않은 그런 날씨예요. 여름을 생각하면 이런 날씨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다들 잘 보내고 계시죠? 좋은 날에. 다름이 아니라 저는 어제 이제 하해 시장을 다녀왔는데요. 가서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약간 야생화 같은 야외에 많이 심어져 있는 그런 꽃이에요. 페레니 꽃. 꽃을 좋아라 해서 자꾸 꽃이 좀 들여오고 싶네요. 조그마하면서도 잔잔하면서도 예쁜 이런 페레니 꽃. 또 다른 말로 석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요 페레니 꽃을 6포트를 데려왔답니다. 어디다가 심으려고 하냐면요. 여기 요 코코넛 껍질로 만든 화분에다가 요거 이제 거리 화분이거든요. 이렇게 걸어 놓을 수 있는 거리 화분. 여기다가 한번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데려왔어요. 요 화분이 있길래. 여기다 이제 심어 줄 거고요. 그리고 요 페랭이 꽃에 대해서 조금 잠깐 말씀드리고 심고 나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죽의 이름이 나온 이유가 이 줄기 있잖아요. 요 줄기에 마디가 흡사 대나무 마디처럼 생겨서 생긴 이름이라고 해요. 또 페랭이꽃이라는 이름은 옛날 민초들이 쓰던 밀짚 모자인 페랭이를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에요. 페랭이꽃은. 그리고 영어권의 이름은 차이나 핑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 페랭이꽃은요. 배수가 좀잘 돼야 하고 햇빛을 좀 좋아해요. 그러면 아주 잘 자라는 그런 꽃이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 평상시에 쓰던 배양토에다가 다육이 배양토 있잖아요. 거기다가 상토를 좀더 섞어줬습니다. 여기다가 요 흙으로 배수가 좀잘 되는 흙으로 심을 거고요. 지금부터 분갈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빠름빠름 영상으로 분갈이 영상 후 페랭이꽃 키우는 법이라든지 번식 방법 이런 것 등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화분의 흙을 털어내겠습니다. 6포트를 이렇게 탁 사왔는데요. 이제 화분의 흙을 털어냅니다. 밖에 나가서 털어가지고 오겠습니다. 아, 네. 요게 이렇게 삼목이라는 거를 지피삼목으로 해가지고 여기 옆에를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가장자리가 돼 있어서 떼어내기가 상당히 힘들었답니다. 네, 6개의 아이를 이렇게 다 화분 흙을 정리해 가지고 왔습니다. 네, 심기 위해서 요거 화분 흙 준비했고요. 상토하고 펄라이트, 다육이볼, 뭐 훈탄 이런 것좀 섞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코코넛 껍질로 된 고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 밑에 요것도 이제 배수가 중요한 거예요. 요 페랭이 꽃도. 여기 밑에를 좀 자르겠습니다. 칼로 잘라서 배수총을 만들어 줄 거예요. 네, 배수가 중요해서 좀 많이 뚫어줬고요. 여기다가 깔망 깔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배수총으로는 면서 큰 거를 좀 깔아줍니다. 흙을 좀 넣어줘야 되겠죠? 네, 이제 이렇게 흙을 웬만큼 깔아놓은 다음에 수영을 좀 맞춰줍니다. 이쁘게 한번 심어 보려고요. 여기 키큰 아이들을 좀 뒤로 보내고요. 키큰 아이들이 요 보라색 꽃이거든요. 이게 화분이 커가지고 6개라 할지라도 많은 게 아니네요. 이렇게 수영을 이렇게 잡았는데, 이렇게 잡으면 예쁠 것 같아요. 아니면 요 아이들을 앞에다 놔도 예쁠 것 같고요. 꽃이 좀 가운데로 와주는 게 예쁘겠죠. 이게 이제 번식이 이렇게 포기 나누기로도 이렇게 다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게 이제 좀 너무 많아지면 요거를 또 포기 나누기로 심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심어 보겠습니다. 예, 여기다 흙을 넣어서 심어주고요. 물 하나를 여기다 심어줘요. 흙을 더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다 뒤쪽으로까지 심어주고요. 네, 이렇게 해서 다 심어졌습니다. 조금 이따 잘 정리해가지고 키우는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페랭이꽃 작품을 완성시켜 봤고요. 이렇게 이제 빨간 꽃은 양쪽으로, 보랏꽃은 여기다, 이렇게 자주색 꽃은 여기다 이렇게 분포해 놨습니다. 옆에 그 줄기들이 있어서 한층 더 예쁘네요. 꽃을 살려주네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 페랭이꽃 석죽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석죽은 이제 노지 월동이 가능해요. 이게 추위에도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바이소라고 비슷해요. 배수가 잘 되는 흙으로 이제 심어줬고요. 배수가 잘 되는 흙하고 햇빛만 있으면, 햇빛도 직사광선을 좀 피해주시고 좀 양지가 좋아요. 그 두 가지 조건만 갖춰져 있으면 이것은 언제 어디서나, 화분에서나 하단에서나 노지에서나 아주 잘 자라는, 그런 사계절 내내 잘 자라고, 꽃을 피우고 나서 질 때 잘라주면 또 개화 시기에 이게 또 꽃이 잘 핀답니다. 이 개화 시기는 언제냐면요, 6월에서 8월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가을에 꽃이 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온도만 잘 맞으면 꽃이 사계절 내내 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꽃이 피고 진 다음에 꽃대를 이것도 잘 잘라줘야 사계절 꽃을 필 수 있습니다. 이 꽃말은 순결한 사랑이고 재능이래요. 굉장히 좋은 뜻의 꽃말을 가지고 있죠. 온도만 잘 맞고 하면 12월 겨울에도 꽃을 보여주는 그런 아이입니다. 번식은 포기 나누기 아니면 가지를 이렇게 잘라서 삽목하는 방법, 그리고 씨앗으로 파종하는 방법이 있어요. 번식은 세 가지가 있고요. 물 주기는 요거는 요게 요것도 겉흙하고 속옷이 다, 화분에 흙이 다 발라 있어야 돼요. 1주나 2주에 한 번씩 물을 줍니다. 개화 시기는 항상 이제 봄, 가을이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겨울에도 꽃이 핍니다. 요거는 또 약효의 효능이 있어요. 이게 야생화라 그런지 약효 효능이 있습니다. 바이솔도 약효의 효능이 있잖아요. 항암 효과라든가 항염 효과가 있는데, 페랭이꽃도 이뇨제 또는 항염제로 효능이 아주 좋다고 해요. 일본의 이름으로는 도쿠나스인데 이거는 항상 여름이라는 그런 뜻이래요. 이거는 항상 지금 여름처럼 이렇게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푸르름을 자랑합니다. 꽃을 좋아하신 분이나 파란색 잎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 페랭이 꽃을 한번 키워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이제 벽 선반이나 이런 곳에 이렇게 걸어놔도 너무 예쁘고요. 예쁘죠? 인테리어 효과로도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베란다의 거리대 화분 밑에다 이렇게 걸어놔도 예뻐요. 바깥에 베란다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거리대 화분 여기 밑에다 이렇게 걸어놔도 예쁘고요. 걸어놓으니까 예쁘죠? 네, 이렇게 바깥에다 걸어놓은 안경입니다. 네, 인테리어 효과로서 너무 좋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페랭이꽃 석죽의 작품을 한번 만들어보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